동물들과 만나는 행복한 세상. CMB 반려가족 대입 프로젝트 동일. 네, 동물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김태훈입니다. 은비 수빈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같이 또 반려견 네. 세 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때요? 네. 아니 얘는 저한테 안기자마자 자리를 그냥 확 잡고 마치 제가 개 주인인 것처럼 네. 하고 있는데요. 주무시는데요? 수빈씨 어떠십니까? 아 그냥 뭐 저희 지금 사귀는 중이에요. 솔직히 말하세요. 사귑니다. 이분이 네. 그 좀 무서워하거든요 동물을. 아니 다 알죠 동물상에서는.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대본 보니까 네. 말풍선 인제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근데 머리 진짜 크다 이거. 신발이 이쁘다. 조심하세요. 작가님 조심하시라고요. 네. 이것도 읽어주세요. 네. 신발이 예쁘다. 네, 됐어요. 네. 네, 동행 애청자들 자청해주시는 많은 반려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동물을 같이 하니까 엔도핀이 확확 솟기는 하지만 이 털이 어쩔 수는 없네요. 그런데 우리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네. 첫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저한테 안기잖아요. 이 스트레스도 감소가 되고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우울증 감소 효과를 또 준다고 하네요. 더불어서요. 왜 어른들이 아이들은 땅에서 막 굴르면서 키우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아이들의 면역력이 훨씬 더 높다고 하네요. 네,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또 아이들 그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고 반려견들 한 마리씩 좀 입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사람과 동물의 인연에 끄는 행복한 다큐로 함께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너는 몇 명? 오늘은 반려동물과의 어떤 인연, 어떤 끈으로 이어져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대전시 대덕구의 한 호방길. 고즈넉하고 조용한 사색이 넘치는 한 전원주택. 여유와 삶의 휴식이 넘치는 이곳일 거라 생각했으나 좌충우돌, 우왕좌왕, 쿵쾅쿵쾅 아침부터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녀석들. 환한 미소, 밝은 성격을 지닌 성희 씨와 그녀의 반려견들의 유쾌한 러브스토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적하고 조용한 대전시 외곽의 한 전원주택. 이른 아침부터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강아지들. 이 녀석들의 엄마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성희 씨랍니다. 저희 막내 테리고요. 한 살이에요. 그런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너무 귀여웠는데 제가 아 얘는 우리 집에 올 아이였구나 생각이 들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분양을 받아서 저희 집 식구가 됐어요. 네, 안쪽에 시추 형제가 있었고요. 있었는데 지금은 시추 한 명만 있고요. 저 위쪽에 이제 골든 리트리버 예, 한 커플이 있어요. 환한 미소, 밝은 성격, 매력 많은 그녀지만 많은 이들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향하는 곳은 언제나 집. 하루 종일 성희 씨를 기다리는 반려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희 씨네 집에 강아지가 사는 건지 강아지네 집에 성희 씨가 얹혀 사는 건지 그래도 북적북적 아침부터 활기가 넘치는데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바로 엄마 신발 물고 뛰어다니기라고 하네요. 지금 네 지금 주인의 신발을 물고 지금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른 내놔. 얼른 내놔, 얼른. 훔쳐가는 이유가 주인의 채취나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해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저렇게 신발을 자꾸 가져간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그걸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이쁘다고 놔두면 저처럼 되는 것 같아요. 신발은 이름이 뭐예요? 이장이요. 이장? 예, 예. 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얘는 어떻게 데리고 오게 됐어요? 아, 이웃집에 시추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기를 좀 많이 작견을 낳아가지고 이제 어르신이 혼자 그 많은 아이들을 못 키운다고 저희 집은 이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집이고 하니까 저희한테 이제 분양을 보내주셨죠. 네. 네. 밥은 이게 약간 반건식 사료여서
맛있다. 엄마가 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자꾸 신발을 갖다 놓는 이유가 이제 혼나거든요. 그 신발이 없어졌다는 걸 알면은 엄마가 굉장히 화를 내셔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은 이게 사람 아이를 혼내듯이 이제 이 아이들한테 이제 야단을 치시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또 엄마 무서워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신발을 훔쳐서 혼난다라는 걸 사실 모르거든요. 얘네들은 즉시, 그 즉시 일이 일어날 때 혼내야지, 아, 자기가 혼낼 뭐 어떤 잘못을 했구나라고 아는데, 이제. 아, 루크 레아는 지금 체험하는 곳 앞에 견사가 있다가 좀 전망 좋은 곳으로 이사 중이에요. 그녀의 단짝 친구인 리트리버 남매인 루크와 레아. 제가 바로 엄마의 든든한 아들 루크라고요. 저 아래쪽에 작은 견사에 있다가 지금 이 위에 전망 좋은 곳에 좀 경치도 좀 보고 아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쪽에는 조금 산책할 수 있는 울타리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예, 좀 지연이 되고 있네요. 루크도 좀 답답할 것 같고 원래는 이 지금 여자애들 여자애 남자애여서 한 곳에 이렇게 두지는 않는데 예. 조금만 기다려. 어? 집 조금 있으면 지어지니까 기다려. 어? 좀 기다려. 알았어. 루크가 누구예요? 여기가 루크예요. 큰 녀석이 루크고요. 옆에 있는 애가 앙칼지게 짖는 아이가 레아예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5살이고요. 루크가 5살, 레아가 5개월 정도 늦으니까 한 4살 반 정도 됐죠. 성희 씨의 무한 사랑을 받으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된 반려견들. 동행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녀의 든든한 가족이 된 루크와 레아. 두 반려견과의 운명 같은 만남은 성희 씨가 반려동물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강아지를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른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저는 그냥 반려견을 키우는 전문주의였고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이 모든 시작이 루크와 레아를 구경하게 되면서 그 두 친구들 때문에 그 시작이 됐고 루크와 레아는 친구의 권유로 키우게 됐고요. 그 친구가 저희들 마당에 있는 그 외곽 지역의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집에는 골든리트리버가 가장 잘 어울릴 거라고 추천해서 그렇게 입양을 하게 되었죠. 공연 문화 기획을 연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범이나 무료 그리고 저희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특수견들의 활동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관련 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복스포츠 그랑프리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집을 나서는 성희 씨.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지금 비가 와서 지금 현장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고 실내에서 준비 중인 아쿠아리움에 방문하려고 해요. 오늘 방문할 곳은 대전의 한 대형 수족관. 조만간 개최할 반려동물 축제 준비를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대형 축제의 기획자 대신 반려동물 축제의 기획자로 나선 지 이제 어언 5년 차. 동물을 제대로 알아야 기획이 가능한 반려동물 축제. 네, 이성희 선생님께서 저희 아쿠아리움에 찾아오셔서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있다고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 참여를 한번 건의를 하시길래 저희가 이제 검토해본 결과 저희도 이제 대전 시민분들과 여러분들이 오셔서 반려동물, 동물에 대한 사랑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어차피 동물과 물고기들을 함께하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좋은 취지의 행사를 참여해서 저희도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참여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행사 중에는 쉽게 볼 수 없는 동물 중에 반려동물로 함께하는 그런 동물 중에
스컹크, 페릿, 그 다음에 뭐 악어류나 파충류, 그 다음에 버미즈, 그 다음에 미니돼지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함께 이런 동물들도 반려동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제 애착을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동물들을 전시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체험을 시키면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서 이 행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축제를 시작하면서 그녀는 현장을 통해 좀 더 동물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들의 특성과 성격을 챙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위협을 많이 느끼면 등에 곡이 나와요. 어머! 그래서 제가 어떻게 뜯어먹나 싶어가지고 피아나처럼 이빨이 있나? 네, 이거는 저희 축제할 때 아쿠아리움이다 보니까 그 물고기를 체험할 수 있고 물고기도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 때 데리고 나갈 고기 중에 한 종류에 가라루카라고 하고요. 흔히 핫터피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물고기예요. 이렇게 물고기들의 성격과 특성을 하나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며 축제를 준비해 나가는 그녀. 그녀에게도 물고기에 대한 추억이 있다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반려동물로 키웠던 동물이 물고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시절에 집에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었는데 좀 모양이 독특했거든요. 나중에 그 물고기 이름이 이제 아루아나라고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열대어여서 온도를 잘 맞춰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이 물고기를 좋아해서 이게 어린 시절에 추억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아루아나를 만나게 됐네요. 너무 기뻐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던 지난 시절의 교훈을 귀감삼아 이제는 제대로 동물들을 챙기기로 한 그녀. 지금 여기 피라냐도 이제 축제 지원되는 물고기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피라냐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식인 물고기로 아무래도 이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람하기에 특별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반 아쿠아리움에서 피라냐를 관람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축제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특별한 친구를 만나볼 차례. 바로 악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귀엽네요. 어머! 어머! 부드러워요. 네. 어머. 앞으로 전진할 때 날카로운 발톱이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아주 부드럽고 되게 악어는 무시무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요. 예. 네. 이제 보시면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없다고 보이시는데. 네. 이빨이 이렇게 보면 아, 이빨이 많네요. 그렇죠. 네. 아주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그날은 저희가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아 저희가 아직 무는 법을 몰라서요. 네. 아 다행이네요. 꼬리가 그럼 지금 이 악어는 지금 생후 얼마나 된? 얘들은 지금 이제 한 9개월. 9개월이요? 네. 아 한 살이 못 됐네요. 네 아직 한 살.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악어예요. 그럼 이제 알에서 태어났나요? 그렇죠. 아, 알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럼 알에 비해서 알에서 태어났을 때에 비해서 많이 큰 건가요? 9개월이면? 그렇죠. 처음에는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였다가 아, 예. 이제 요런. 아웅 시청자 여러분 반갑다기요. 반려동물 축제 때 만나요.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과 사람과의 행복한 인연을 만들어줄 동물 축제. 벌써부터 성희 씨는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만나 소원나무 아래서 작은 바람을 적어보는 그녀. 그녀의 바람은 꼭 이루어지겠죠?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빼곡한 스케줄. 그래서 찰나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또 어디 가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날 행사 때 애견 아트미용 패션쇼가 있어서 애견 미용학원 가는 길이에요. 대전시의 한 애견 미용학원. 반려동물 페스티벌 관련 회의를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아이고, 언니 이쁘게 깎아주세요.
그녀를 알기에 축제를 아름아름 도와주는 많은 분들, 성희 씨의 천군만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성희 씨가 이제 저희 제자로 들어왔었고, 또 처음에는 자기 본인께 미용하는 본인에게 미용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하면서요 뭐 이런 유기견이라든지 어디 도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행사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저희가 어떤 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다면 좋은 취지 뭐 애견을 알리고 좋은 뭐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걸 보면서 제자도 되고 또 어차피 애견인들한테는 좋은 행사일 문화적인 행사일 것 같아서 그냥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우리 제자에게 애견 그거는 또 우리는 애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미용해서 뭐 개 출전해주고 이런 걸 조금 도와주고 같이 이제 또 독거노인분들 뭐 개 미용을 해주거나 뭐 유기견 개 미용을 해주거나 이런 걸 또 서로 알아보고 또 돕고 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려가족들을 위한 축제. 혼자 준비하느라 벅차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기에 성희 씨는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가족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사람의 운명 같은 이야기. 동물들에게 봄처럼 따스한 새 삶을 찾아주고 사람들과의 인연의 끈을 이어줄 성희 씨의 간절한 두 번째 바람이 다음 이 시간에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고도 조금 색다른 삶을 살고 있는 반려가족을 만나는 시간이죠. 일명 동행의 길을 걷는 반려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직접 충청남도 논산에 이분을 만나뵈러 갔는데요. 어느 분을 만나뵀는지 궁금하시죠? 논산이면 혹시 그 청년 작가 그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영원한 청년 작가를 꿈꾸시는 우리 박범신 작가님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소설이지만 시를 읽는 듯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 뼈가 있는 필력. 우리가 사는 모습을 때로는 사실적으로, 때로는 낭만적으로, 때로는 풍자적으로 그려내는 우리의 영원한 청년 작가, 박범신 작가님. 작가님과 함께 문학도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작가님의 소신 있는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영원한 청년 작가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데요. 저 또한 굉장히 기다렸던 분입니다. 박범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젊은 층부터 나이 있으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 네. 그 인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새봄이에요. 아마 다시는 겪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2016년 아름다운 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제가 이 길을 오면서요, 이 네. 탑정우가 또 옆에 이렇게 쫙 보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멋졌는데 네. 혹시 작가님께서도 이쪽에 네. 와서 굳이 집필을 하신 이유가 혹시 네. 탑정우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도 생각이 여기에 드는데요. 여기 자리 잡게 된 것도 호수 때문이지요. 이 실록이 너무 아름다울 때예요. 1년 중에 가장 아름답죠. 이 나무들하고 물이 어울려 있는 모습이 늘 너무 좋아서요. 제 가슴에 방해벽이 다 무너지고 자연이 시시각각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느낌. 네, 또 제가 예전에 소금이라는 책을 읽어봤을 때도 네, 이 탑정우라는 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작가님께서도 애정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네, 고향의 어머니와 같은 느낌을 탑정우를 보면서 봤죠. 제가 소설 소금에도 제 소설의 화자가 이 탑정우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이 마당은 소소한 풍경이라는 소설에서 나오고요. 유리라는 최근에 연재하는 소설도 사실은 이 일대의 청년이 만주로 가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환경의 전부나 마찬가지죠. 여기 살면. 그래서 탑정우가 늘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포털에서도 유리라는 그 소설이 굉장히 화제가 또 돼가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유리라는 소설은 20세기 이제 1930년대 이후
난민으로 떠도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주, 중국, 타이완, 일본, 그리고 한국.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가 배경인 소설인데요. 매우 스펙타클하고 또 슬프고 가슴 아픈 우리들의 역사를 쉬운 옛날 이야기처럼 풀어내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팬들과 길을 걸으면서 소통을 또 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또 팬클럽 이름이 와사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네. 뭘까요? 와사등은 와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대 노릇을 하겠다 해서 일종의 팬클럽이죠.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이 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동행. 네, 아, 반려동물. 이 와사등도 네. 동행인데. 네. 근데 제가 작가님께 작가님 고향이 강경이라고 또 들었어요. 아닙니다. 연무대입니다. 아, 연무대. 네, 원래는 연무대고 네. 강경에서 성장했죠. 아, 성장을 하시면서 왜 예전에는 누렁이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이랬잖아요. 아, 예. 예. 혹시 생각나는 반려동물 있으신가요?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 아픈 네. 기억도 많고 그래서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내가 느끼는 것은 저 뒤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요. 네. 금붕어를 기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금붕어 자꾸 없어져요. 지금까지도 비밀이에요. 이 고양이가 잡아가는 건지 네. 뭐 이렇게 다른 짐승이 있는 건지 정말 늘 그 금붕어가 사라질 때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처로운데 지난 겨울에는 금붕어가 한 80여 마리가 있었는데 5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네. 수족관에 옮기는 걸 안 옮겼어요. 네. 그게 막 얼음이 두껍게 얼어가지고 그 5명의 금붕어가 겨울 내내 얼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죠? 봄에 얼음이 다 풀리니까 5명이 다 살아있더라고요. 5명의 금붕어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아마 그 거의 뭐 연못이 두껍지 않으니까 밑에까지 얼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어디 진흙 속에서 긴 겨울을 견디고 살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정말 그런 거지요. 뭐 금붕어 이야기가 아니래도 제가 키우다가 천수를 다해서 죽은 강아지도 여러 마리 있었고 요즘엔 개는 안 키웁니다. 네. 제가 하늘이라고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네. 한 12년 살다가 제 품에서 죽었거든요. 몇 년 전에 상처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이제 나 강아지는 안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서울에 내가 사는 집에 가면 고양이가 우리 베란다에 맨 마리씩 와 있어요. 나는 어디서 사는 고양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양지바른 곳이라 와 있고 이 집에도 매일 고양이들이 와요. 그래서 음식 남은 것은 제가 버리지 않고 저쪽 밭에다가 이렇게 펼쳐놓지요. 들고양이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굳이 뭐 반려동물이라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모든 생명은 같은 친구예요. 현대인들이 특히 이제 서로 뭐 인터넷이니 해서 소통은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이 발달했는데 왜 우리는 더 고독할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반려동물의 의미도 훨씬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금붕어를 또 생각하시면서 생명이 갖는 에너지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게 가슴 깊이 와닿는데요. 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반려동물들을 해코지하고 또 유기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너무 세상이 경쟁일변도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삶이 주는 강력한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젊은 날 논산을 떠날 때보다 훨씬 좋아졌죠. 중내 사나이에도 지금은 굶주리는 사람도 적어졌고 좋아졌는데 과연 좋아진 것만큼 사랑도 더 깊어지고 넓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이 개발의 연대를 거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인간성을 잘 지켜내는 것은 경제적인 성공만큼 성공했다는 생각은 안 들죠. 결국 반려동물이나 동물학대의 문제도 우리 사회 안에서 사람살이 속에서 희망이 많아지고 비전이 생기고 내일의 꿈이 강하면은 나는 그렇게 동물학대하는 게 안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삶이 더 풍부해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로의 이행 이것이 전제돼야만이 뭐 동물학대했다고 가서 처벌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꿈이 뭐 가까이 있고 한다면은 저절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그 책을 집필하실 때 우리 반려동물을 또 소재로 한 그런 책도 집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내가 최근에 이제 그 카카오에 연재를 하거든요. 네. 내가 그 유리라는 네. 소설을. 네. 그 소설에서 이 떠도는 남자겠다는 항상 동물이 있습니다. 네. 최초로 관계를 맺는 건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은녀하고 네. 관계를 맞아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죠. 동물하고 우리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만주로 넘어간다면 원숭이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구렁이하고 관계를 맺어서 항상 마스코트처럼 내 주인공 옆에는 다른 동물이 있거든요. 생명의 근원은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불교의 윤회설을 떠올리지 않아도 모든 동물도 특별한 서열로 묶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생명은 근원적으로 공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따로 붙일 것 없이 우리의 이웃, 우리 친구일 수 있죠. 그래서 네. 유리라는 소설에 계속해서 그 반려동물이 네, 네. 친구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 우리의 네. 친구를 이 앞마당에도 좀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삽살개를 하나 키웠었어요. 네네. 근데 내가 서울에 가서 나흘씩 일주일씩 안 올 때가 있어요. 얘가 정신 질환에 걸리더라고. 고독해가지고. 사람이나 맺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짐승이나 못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더 고통스러운 고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풀고 나가서 이 주변 사람들 그 카페나 이런 데로 가고 그래서 저한테 서울로 전화오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관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동물에게 그것도 동물 학대더라고. 상월 쪽에서 공무원 하시는 분인데 정말 아이들 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동물을 좋아하는 그런 가정에 할 수 없이 입영 보냈죠. 오늘따라 이 작가님 집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더욱더 정감 있게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가끔 새가 네. 이 유리창을 구별 못하고 유리창에 부딪혀서 네. 기절해 있거나 죽은 새를 보게 될 때 가슴 아프죠. 저쪽, 늘 저쪽에는 새의 무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죽거나 한 새들을 묻어주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가슴 아프면 그런 거지. 아, 원래 이게 새 길이었는데 꼭 내가 집을 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원래 내가 지은 집은 아닌데. 그래서 새들 아침에 눈 뜨면 새들 소리가 막 들리니까 너무 좋죠. 근데 가끔 그렇게 또 유리창을 구별 못 하고 와서 죽는 새들이 있어서 가슴 아픈 일도 생기고 그러죠. 네. 참 가슴이 저도 아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에도 작가님께서 네. 이렇게 집필하셨던 책을 또 네. 손수 친필 사인해 주셔서 네. 저희가 그 책을 소중히 받아서 네. 유기동물 돕는 데 좀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아, 그런 네. 일이 있었나? 네. 지금에서야 감사하다는 난, 말씀을 드리는데 아, 네. 잊어버렸어요. 예. 네,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유기동물들이 또 작가님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신 걸로 네. 아마도 지금 열심히 또 뛰어다니고 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이웃에는 유기돼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수많은 독거노인들이 저 지하 셋방에서 어려운 가운데 아무도 찾아오는 일 없이 혼자 살고 있어요. 이 독거노인들에게는 평균 그 통계를 보면 약 3.5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내지 4명의 성장한 자식들이 어디선가 살고 있는데 그 노인들은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오는 분이 없죠. 그야말로 유기돼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기 동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소중하고 네. 아울러 소외돼 있는 이웃 네. 사람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이렇게 깊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동행이요. 이 유기 동물만 돕자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을 이어주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유기 동물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까지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네. 그런 또 작가님의 말씀처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해서 너무 모든 생명에 서열을 붙이는
지난 반세기였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강아지 한 마리도 100만 원짜리냐 10만 원짜리냐 만 원짜리냐 공짜로 얻어왔냐에 따라서 주인이 사료가 달라진다고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비싸게 준 강아지는 더 비싼 사료를 먹이고 그냥 얻어온 강아지는 그냥 저기다 뒷방에 놓는 이거 자체가 유기지, 유기지. 생명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말하지만 생명 모든 생명은 특별한 서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생명에 1, 2, 3이라는 서열의 패착을 붙여놓은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열을 지우고 모든 생명은 공평하다고 하는 인식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네, 생명의 서열 없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 네. 파이팅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유리라는 소설을 카카오 페이지에 쓰고 있는데 기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썼던 소설하고 스타일이 매우 다르고요. 또 우리 무거웠던 역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젊은이들에게 읽히고 싶어서 쓰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선 여름까지는 그 소설을 열심히 할 거고요. 특히 그 소설은 대만, 타이완하고 한국을 동시에 연재해요. 그래서 타이완의 젊은이들도 읽고 있는 소설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뭐 청년 작가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법적 노인의 반열에 들어있지만은 작가로서 소설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청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시간이 주어질 때까지 정말 청년 작가처럼 열심히 현역으로 살고 싶어요. 현역 작가가 되는 게 죽는 게 내 꿈이에요. 그래서 현역 작가로 활동하는 걸 독자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되 혼자 걷고 혼자 걷되 함께 걷는 방식을 저는 늘 걷습니다. 동양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가치를 제목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동양 파이팅이에요.